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에이션트 하면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 자, 그리스에 S가 붙었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iving long ago, living의 분사 구조로서 앞에 나오는 그리스 사람들의 성질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 능동의 뜻입니다. 자, 오래전에 살았던 그리스 사람들은 또 삽입절이죠. 이는 age before the trade mill, trade mill 전에. trade mill은 우리가 뭐냐면은 running machine. 자, running machine 시절 전에 살았던 그리스 사람들은 주어예요. 자, did their walking. 자, 하면은 그들의 walking outdoors. 그들 걷기를 외부에서 했다. 실내 밖에서. they 그들 아니에요. 그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스 사람들은 did everything 모든 것을 외부에서 했고. 자, 집은 자 less home 집이 아니었어. than a dormitory. dormitory기보다는 그러면은 의역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집이라기보다는 기숙사였다. 여기에서는 해석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데이는 그리스 사람들은 보냈다. only about 대략 30분을. 자, 그 다음 30 minutes walking 하면서. 자, 걸으면서. 자, minutes 수분을 30 walking 30 spend only about 30 minutes 30 walking minutes there. 아, 여기서는 walking minutes를 좀 이상했었네요. 자, 그래서 의역하겠습니다. 그래서 walking minutes로 해서 뭐냐면은 깨어있는 시간. 자, 시간을 대여는 여성 홈이에요. 자, 그리스 사람들은 오직 깨어있는 시간에 30분을 집에서 보내는데 매번 매일. 자, 그리스 사람들은 spend 썼어요. the rest는 여기서는 the rest가 무슨 뜻이냐면 나머지. 아, 뭐지? 나머지라니까. 나머지. 나머지 시간을 of their day 그들의 날에. 자, in agora에서 다음 게시판이죠. 자, agora 뭔지 모르니까 뒤에 the marketplace 여기서 되게 많은 토론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agora가 그런 식으로 쓰게 됐습니다. 시장. 자, 그러면 agora라는 시장에서. 자, working out. working out은 뭐냐면 바깥 쓰면 exercise예요. 운동하면서. 자, gymnasium 그러면은 체육관에서 혹은 팔라이스타라는 곳에서. 자, 뭔지 모르죠. 뒤에 나온 동격으로 설명되니까. 자, 레슬링 그라운드 레슬링 하는 곳. 아, 레슬링 하는 곳. 레슬링 장이라고 보면 돼요. 자, 혹은 perhaps 스트롤링 하면서 돌아다니다. 자, 돌아다니면서 얼렁 따라서죠. 일단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돌아다니는데. 자, 또 롤링힐. 롤링힐에 의해서 굴러다니는 언덕이라고 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높은 언덕. 높은 자, 그래서 높은 언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돌이 굴러다닐 정도의 경사도를 말해요. 높은 언덕을. 자, 어떤 언덕이냐면 that surround city 했던. surround는 둘러싸다. 둘러싸고 있는 도시를. 뭐 사람들은 그냥 계속 뛰어다니고 놀았다. 노는 게 아니고 운동했단 말이에요. 자, none of this outing. 자, outing은 뭐냐면 보통 야외 수업. 보통 야외 학습이나 수업을 outing이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여기서 해석 잘해요. 부정어예요. 자, 이런 수업도 deemed는 여기서 수동으로 여겨지다. 자, 여겨지지 않았는데 extracurricular는 방과 후 활동. 자, 방과 후 활동을 하지 않았어. 자, 하면 because 왜냐하면 unlike us 우리와 다르게.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학습의 일부분이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방과 후 활동이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은. 자, the Greece는 그리스 사람들은 did not differentiate 동사예요. 차별하지 않았다. 자, 하면은 차별이라고 하면은 분리라고 하겠습니다. 해석상 분리하지 않았는데. 자, between A and B. 자, 신체적과 정신적인 활동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동일시했다. 아디다스다. 건전한 마음에 건전한 뭐 정신 이런 거죠.
자, 플라토의 유명한 아카데미 학교죠. 플라토의 유명한 학교인 프로제니아 오브. 프로제니아면에서는 시작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조. 자, 원조 동격으로 썼어요. 자, 원조인데 자, 현대. 자, 모더니 현대. 잘못 썼네요. 자, 현대. 자, 대학의 원조인. 자, 동격의 비로. 자, 이 플라토의 유명한 학교는 실제 주어고 was as much an athletic place as it. 자, as much an athletic facility as intellectual one. 자, 원이 받아준 것은 뭐냐면 facility죠. 또 의역하면 as를 지적인 장소인 만큼 운동적인 장소였다. 자, 한번 지적인 장소였던 만큼 운동적이었다면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시키는 게 학교였단 말이에요. 대학교 학생들이. 자, 더 그리스, 또 그리스 사람들은 보았어. 자, 몸과 마음을 당연히 뭐요? 하나로서 봤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자, as에서 중요한 게 있어. inseparable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빈칸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여기 주의하시고. 자, inseparable은 not separate죠. 그러면은 분리할 수 없는. 자,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봤는데 부분으로서 of whole 전체에서. 자, fit mind is fit은 health예요. 자, 건강한 마음은 not attached to fit body까지. 자, attached 과거분사로 앞에 나오는 fit mind 수식해 줍니다. 자, 그럼 건강한 몸에 부착되지 않은 건강한 마음은 자, rendered 여기서는 그려졌다. 뭐 그려졌다라고 해도 되고 뭐 여겨졌다라고 더 의역상 좋습니다. 자, 여겨졌는데 자, 보스 둘 다. 자, somehow in 또 빈칸 주여서요. incomplete 불완전. 자, 불완전한 것으로서.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fit my body나 혹은 fit mind나 둘 중에 하나가 건강하더라도 둘 다 합쳐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 불완전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picture loading stinker. 자, 로딩에 자, 생각하는 사람이란 것은. 그리고 저 picture 해라 명령문으로 썼네요. 그려봐라. 자, 로딩의 stinker 이 작품이죠. 이 작품을. 자, 그리고 너는 have 가지게 될 것이다. 자, 명령문 end죠. 뭐 그러면 뜻이겠죠. 자, 그러면 너는 have the great idea 이상. 또 순서가 안 맞네요, 이들. 자, 그러면 너는 그리스의 이상을 알게 될 것인데, 자, 땡땡, 또 동격이죠. 자, muscular는 근육질. 자, 근육질의 남자가, 자, lost 하고 있는, 자, in thought 하고 있는, 자, 생각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자, lost는 뭐야? 깊은 생각에서 길을 잃은. 깊은 생각 속에서. 자, 길을 잃은 로스트를 빠져있는 이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시프레 깊은이죠. 깊은 생각 속에 빠져있는 근육질의 남자를. 그러면 생각도 많이 하지만 근육도 빠방한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사상을 우리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만큼이나 육체를 중요시 생각했던 그리스인.